신문 테이프도 없으니까 가서 어디서 쳐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나 아무튼 민심은 이렇게 충동을 해가지고 탁 끌어모았다. 그런 뒤에 고려사에 뭐라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이 왕건이가 신중하고 외부에 나가서 장수되고 뭐 그 안에서는 조정 안에서는 시중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절도 있고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아는 얘기지만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신중하게 대처를 했다. 그런데 기록에 뭐라가 나와있냐면은 왕건이가 임금이 될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원래 유교 미덕은 겸손이고 겸양이거든. 근데 저는 이걸 싫어합니다. 원래 자기 것을 분명히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래야지. 아니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아, 대통령 되고 되십시오. 왕이 되고 싶시오. 해서 뭐라는 거 아니. 아,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생판 거짓말이야 그거. 이성계도 그랬어요.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되니까 아, 나는 그거 안 해. 아, 그런 게 마지 못해 갔다 있다 해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 현대로는 이건 가치관은 이건 이런 것은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내가 왜 왕이 하는가? 백성을 위해서 한다든지 나라를 잘 되게 위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고려사에도 뭐라고 했었냐면 왕건이가 나는 안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신순금이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하라고 했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못해 갔다. 이게 사기라는 게 왜 들통이었냐면 벌써 궁예가 있는 그 궁궐 앞에 만 명의 군사가 딱 진을 치고 있다가 왕건이가 나가니까 만세를 부렸다는 것이요. 벌써 사전 공작을 다 해놓고 제스처 쓴 거잖아요. 그 기록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두 가지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 왕건이가 장수 입장으로 그 앞에 궁궐 앞에 궁예를 치려고 만 명이 있었다. 군 책임자로서 군 용납하면 안 되죠. 군. 벌써 군 틀렸죠. 안 되죠. 그걸 몰랐다 그러면 또 이건 무능한 것이죠. 이게 다 안 맞는 얘기야. 그렇게 기록을 조작할 때 원래 그렇게 안 맞아도 그렇게 다 믿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게 증거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됐다. 그때 궁예는 이제 철이 가다가 백성에 맞아 죽었다. 이제 그건 모르겠어.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하여튼 저는 초점을 이쪽으로 갑시다. 이제.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그 전에 뭐 잠시 수소한 적 있지만 개성으로 딱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 왕건이가 하는 게 아까 말한 혼인 정책 관계도 있지만 지방의 호족들. 다 자리도 배치하고 안배를 해야 돼. 원래 자리는 자리를 제대로 안 주면 원래 재산하고 권력은 분배를 제대로 안 하면은 언제든지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요. 그냥 원칙을 지킬 것이다. 약간 융통성을 줘야 되는데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런 강력 재미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왕건이야. 이게 불러가지고 적당히 줄 때는 주고 적당히 누를 때는 누르고 약간 더 기어 오려면 그때는 쳐버리고 이 단계 이것이 리더십이야. 우리 역사나 모든 역사나 징기스칸요 그거 요즘 말하면 인종 말종입니다. 그 부시 뭐 전쟁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심지어 그 부하들한테 뭐라 시키냐 강간 약탈하라. 그래 용기가 나거든. 그리고 임신부를 꺼내가지고 그 아이를 빼가지고 대꼬창에 찔러서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왜 우리한테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당한다. 그게 전부 유럽에서 그렇게 포악한 인종이에요. 그런데 영웅이야. 몽골에서 제일 봤던 게 그 사람입니다. 서한 가보세요. 진시황 우리는 역사에서 욕을 하지만 진시황을 곳곳에다가 막 영웅이라고 받들고 있어요. 옛날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현대는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을 어떻게 적게 죽이는 거 어떻게 인간을 위해 주고 인권을 보장하는 거. 그 사람이 이제 오늘은 시대가 달라진 것이죠. 왕건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다. 아까 호족의 성실을 준다든지 적당한 자리를 준다든지 그 또 한 게 뭡니까? 아까 혼인정책에 경순왕을 부르다가 왕궁처럼 만들어줘. 거기에 살게 하고 온갖 특혜를 누리게 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정치 활동을 못하죠. 그러니까 몇 가지 충족은 다 시켜주는데 정치 행위를 못하니까 원래 먹고 또 싸고 그 다음에
잘 살다 보면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만족 안 해요. 절대로 인간은.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막 같이 가는 거예요. 아 요새 인디안들 아무리 돈 좋아 너 잘 살아라. 그래봐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불만이 뭐냐면 나는 사회적 지위를 왜 안 주느냐. 이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순왕 같다는 거. 그리고 후백제가 스스로 멸망했는데 그것도 그래도 이 정책이 잘 된 것이죠. 아, 대접을 잘해준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한테 당해가지고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계속 나와가지고 하니까 그 왕건이가 제스처 쓴 게 아까 사기적인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아 형님 오셨습니까? 고려 왕이 자기 뭐 형님 맨날 말도 형님 형님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사석에서는 형님 형님 그게 바로 그 사기 수법이야 그게. 그래놓고 다 간이랑 다 빼먹는 것이지. 그러니까야 결혼의 입장에서는 야 왕건이가 내 아들보다 더 낫구나 이렇게 잘 대접하니 그러니까 나중에 자 신금이 오니까 부자가 싸웠잖아요 황산에 정식으로 그리고 신금이 지고 그래 신금이 또 왕건이에게 투항하니 왕건이 또 잘해주니까 이게 당한 거예요 이제 아무리 지 아들한테 원수가 졌어 이런 상태인데 결혼이가 저놈은 죽여야 되는데 아들이라도 날 죽이려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다 아들까지 또 다른 애들 다 죽이고 했으니까. 근데 왕건이 또 잘해주니까. 분통이 터져가지고 분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연산 거기서 현장에 있는 그 얼마 옆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지금 거의 묘가 있어요. 이건 고도의 전술이에요, 이게. 근데 왕건이 방법이 나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은 이게 묻힙니다.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이건 인정 못 받아요. 또 방법도 우리가 근대사에서 그걸 현대사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아무리 무리한 짓을 해서 뭐 최고 지도자가 됐다 하면 그때 정말 개혁을 한다든지 바른 길로 간다면 그건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역사에서는 세조 수양대군 같은 사람입니다. 그 방법은 나빴지만은 그 문화적인 업적이라든지.